관리 형제뿐입니다. 형제는 각각 자동차 내부와 외부를 맡아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에요? 광택이죠. 고급 수선 광택. 광택? 네. 자동차 광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실력 발휘부터 하는 형. 꾼의 손길이 스친 자리, 먼지가 사라지고 구름 거친 듯 환해진 거 보이시나요? 아우, 반짝반짝. 차를 오래 타시다 보면은 이제 내부 오염물질이 많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물반점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해주고 나면은 보자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반사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세차 때의 감동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얼굴에 있는 모공까지 다 봐요. 아, 그래요? 거울처럼.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 털. 거기 보여요? 네, 다 보여요. 기분은 좋겠어요. 흠집이 있던 차 표면이 거울처럼 모든 걸 비추는데요. 역시. 역시예요? 전문가들끼리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차에 화장품 주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워질까 해서 왔거든요. 그 화장품이에요? 보통 여자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바쁠 때 시간이 없잖아요. 차 안에서 화장을 많이 하거든요.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기가 마르면 또 다시 남네요. 다시 흔적이 남죠. 생각의 차이인데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성분들 화장품 지울 때 뭘로 지우실까요? 클렌저. 포클렌징.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클렌징 폼이 화장품에 함유된 유분기를 녹여 남은 흔적까지 싹 지워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물티슈에 클렌징 폼을 덜어 얼룩진 부분을 문지르면 끝! 우와, 참 쉽죠? 그냥 물로만 지울 줄 알았지 이렇게 폼으로 할 거라는 거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이거는 차를 운전하는 분이시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스티커 제거입니다. 창피하기도 하죠. 아무 정보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맞아요. 이젠 손으로 떼지 마세요. 고수님들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네, 정수기에서 흔히 뽑을 수 있는 스티커에 뜨거운 물을 충분히 붓고 1분 정도 불려주면 되는데요. 오, 접착제 성분이 많이 사라졌어요. 드라이어로 뜨거운 열을 가해도 깔끔하게 스티커를 뗄 수 있답니다. 참 쉽죠? 봄이 되면서 날이 따뜻해지면 시멘트 물이 차에 떨어져요. 차를 부식시키기도 하는 시멘트 자국은요? 네,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시멘트죠. 이 시멘트는 식초로 중화해 흔적을 지우는데요. 식초 중에서도 사과 식초가 효과가 좋답니다. 이러다 보니 자동차 문제 해결사로 통하는 형제. 네, 자주 오세요? 여기요? 네. 지나가다가 종종 들리죠. 왜요? 아, 커피도 마시러 오고 네. 또 차도 관계 있으면 나도 있으면 또 손 보고. 목적 커피가 아니라서 이거였어요? 이것도 그렇고 커피도 마시러 오고. 단골 손님들에게 작은 흠집 제거는 서비스라네요. 손에 딱 담으면 아주 정교하게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손 안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거의 흔치 않아요.